지금 벌써 5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세요. 멋지다 멋지다. 수건 이쁘죠 여러분? 내가 딱 10시 되면 이 수건을 치울게요. 오빠 얼굴 보여주세요 하는데 10시 되면 치울 거예요. 아 음악이 뭔가 막 소림사에서 막 춤춰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 깔끔한 진행 귀요미 렉 걸린데 아 또 렉 걸려요? 안 되는데 나 끊기면 슬퍼할 거예요. 또 라이브예요? 라이브죠 여러분. 잘생긴 얼굴 보여줘요. 아이 아이 부끄럽게. 시험 공부 다 던져. 시험 기간인가? 아이고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오빠 뭐예요? 저요? 밀당이라고 하세요? 밀고 당기기 절대 수건 자랑 아닙니다. 아 조금 포함 수건 자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화요일 시험 와. 아 오늘이 태양의 후예하는 날이었군요. 이럴 수가. 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V앱을 본 사람은 태양의 후예보다 저를 선택하신 우리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겠죠? 아닌가? 후. 자,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에이. 아, 예요. 아, 오늘 음악 죽이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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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부하다 달려왔어? 야, 이 친구 오늘 신나게 춤춰봅시다 여러분. 아, 댄스 타임. 어, 지금 59분 이제 곧 남았어요 여러분. 수건 디테일, 와 이거 이쁘지 않아요? 저의 오늘의 땀을 닦아줄 수건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지, 누구 수건인데? 10시! 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이홉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에 V앱 라이브 하는 것 같아. 완전 거의 내가 보니까 V앱을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게 18일 전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V앱 라이브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오랜만에 또 프리스타일 또 홈번드 스트릿 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좀 저의 연습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들을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라이브로 오늘 V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실 이 전까지 계속 춤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트윗하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음악 들으면서 그냥 리듬 타면서 네. 그래서 몸도 풀릴 대로 풀렸고요. 가벼운 스트레칭만 좀 하려고요. 아하. 슬슬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다리를 찢어주세요. 아이고. 오. 오, 진짜 많이 본다. 와. 이 순간 뭔가 태양의 후예를 이긴 듯한 이 기분. 그러지 말입니다. 당신들은 호번수를 보고 있지 말입니다. 아.
사실 좀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닥이 많이 약간 더럽긴 해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안 보이네. 다행이다. 불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연습도 하고 있고. 아이고. 아우. 많이 보고 있어. 되게 좋네요. 아, 오늘은 저번에 제가 팝핀을 했었죠? 팝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힙합 좀 해보려고요. 네, 연습으로. 프리스타일로. 오늘. 사실, 처음 프리스타일을 심지어 꽤 됐어요. 요즘 뭐 되게 앨범 작업도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하느라 되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 라이브가 되게 의미 있는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프리스타일 연습하는 제이홉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담은 못하겠어요. 태양의 후예보다 재밌을지는. 내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꽈배기. 다리를 잘 풀어야 돼요, 다리를. 프리스타일을 좀 쳐보려고요. 연습을 하면서 저번에 되게 나 보니까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닌가? 뭐 여튼 오늘은 좀 리듬 좀 타면서 초반에 가볍게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볼까?
와, 얼음 마시니까 너무 더운데요? 사실 제가 힙합을 잘 못 쳐요. 네. 프리스타일 하면서도 뭔가 이 반복되는 무브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춤을 좀 춰보려고요. 여러분은 스트릿 댄스 힙합이 뭔지 아세요? 잘 춰! 나의 질문에 대답이 없다. 오빠 사랑해요 군이야. 여러분은 지금 제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의 후예와 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모른대. 그쵸, 사실 이렇게 스트릿 뭔가 힙합 춤이 사실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죠. 좀 쉬었으니까 좀 프리스타일 한번 더 쳐보고 반복되는 무브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면서 쳐보겠어요. 동생 정국이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빈 자리, 이렇게 제가 힘들 때 저에게 힘을 줄 동생 또 와줬네요. 네, 자기가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고요. 자, 부르겠습니다. 바로 지민이지 말입니다. 지민씨, 아우, 아유, 얼굴 가려, 이쁜 얼굴. 아, 보여줘. 오랜만에 VM이잖아, VM. 변신! 인사해줘요, 인사. 아, 덥다. 안녕! 잘생겼어요. 지민아, 얼굴 좀 떼달래.
저 호비 형처럼 잘생긴 게 아니어서 못 보여줘요. 무슨 소리야, 어? 나 저... 안 보여줄게요. 내가 잘생겼다고? 아 그래? 뭐 좀 잘생겼나? 뭐 좀 잘생겼나? 어. 요즘 호비 형이 매주 미드 찍고 있잖아요. 에 아니에요. 새로 자꾸 맨날 갱신하고 오늘 또 같이 연습을 해줄 친구입니다. 사실 지민이가 또 지민이도 스트릿 댄스로 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있는 지민이는 되게 무용을 추면서 되게 예쁘고 이쁜 동작들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요. 이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유, 이제 내가 분명히 저 타면서 저런 동작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 말 안 듣는 거 봐. 지민이가 되게 팝핀을 쳤었어요.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좋아. 야야 다친다. 지금 한번 프리스타일 보여줘. 네? 형 방송을 거쳐간 사람들 무조건 나오면 프리스타일 쳐줘야 돼. 빨리 신고식이야. 빨리 가자. 여러분 빨리. 저 오늘 춤추러 온 게 아니에요. 야 파피. 자 음악 볼륨 키워주세요. 볼륨. Drop the beat. 아, 나 오늘 프리스타일 쳐. 빨리 나이스. 고 고 고 고 고 지민 고 지민. 아 잘 치잖아 지민. 오늘도 지민이가 한 파티를 합니다. 보여드려 주시게. 폭발적인 반응.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야 지민아 방 대박이야. 어? 여러분 어때요? 이 두 남자의 연습하는 이 춤 연습하는 이 어? 장면. 아, 저 나이를 먹었나봐요. 나이를 먹었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조금 참. 벌써 라이브가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약간 프리하게 좀 힙합 연습을 하면서 같이, 좀 즐겨보려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네. 프리스타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좀 뒤로 얼굴 안 보인다. 아, 저 못 나와서. 아, 안 돼. 저 오늘. 프리스타일 하러 온 게 아니라 네. 제가 생애 힙합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힙합! 호비 형한테 또 이 힙합을 또 아 가르쳐 우리 또 우리 팀의 네. 사장님이 인정하는 댄서 아니십니까?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니, 인정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탄의 최고봉 아니에요 아니에요 팀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외모 BKT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일 잘 추시는 분은 방셔피님입니다. 리듬이 남달라요 기선을 제압해요. 네. 우리 방피님. 네, 방피님이 정말 춤으로 모든 분을 제압하십니다. 그죠. 성득쌤마저 그죠. 제압을 해버리시네요. 방셔피님이 그 현란한 손가락 춤 사이. 우리 방피님 춤추시는 거 보면 네. 여러분, 우리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네. 엄마, 주인 힙합? 힙합 가르쳐줘. 사실 나도 힙합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그때 한번 연습을 했잖아. 저번에 나 영상에서 찍었을 때. 그 바운스를 좀 이용을 해서 한번 좀 해볼까 오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바운스로 뭔가 리듬을 해서 마지막에 좀 다른 곡으로 프리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힙맨 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 평소에 호비 형이 저한테 어떻게 춤 가르쳐주는지 가르쳐줄게요. 보여줄게요. 그럼 욕해야 되나? 네? 아 나이를 먹었나 봐 다리가 나이를 와 우리 진땀이 왜 이렇게 많이 되냐? 대박이야 아까 연습할 때 되게 안 했는데 신체 나이가 늙은 것 같아요. 진짜 무릎이 아프고
이제 비가 오면 부르자. 자, 힙합에 제가 뭐라 했어요? 네? 기본이어서 뭐라 했습니다. 그렇죠, 바운스죠. 아, 바운스를 한번 같이 리듬을 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잘하네. 지민이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아, 다음 후보는 스트레이 게스트는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김남준이에요.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 남준? 어제는 너너해. 자, 자, 그럼 앞으로 먼저 바운스를. 5, 2, 3, 4, 5, 6, 7, 8, 1, 갔네. 3, 4, 2, 3, 8. 이걸 한번 반복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초. 기초가 제일 중요해. 어? 오케이. 한번 이번에 맞추죠. 어떤 뭐 춤을 뭐 몸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항상 몸부터 푸셔야 돼요. 그죠? 몸 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진짜 몸을 잘 풀어야 돼요. 네. 광고 찍는 것 같아. 네. 몸을 푸세요. 그럼 몸을 푸세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들 캡처했으니까. 오. 어 다리 찢기. 어. 여러분이 근처를 원하는 지민의 다리 찢기였습니다, 여러분. 네?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오직 V앱으로만 볼 수 있는 지민의 다리 찢기. 자, 이 바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한번 좀 프리스타일로. 벌써 프리스타일로? 네. 프리스타일로. 아, 지민 잘하잖아. 남중이야,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지만, 어? 지민 잘하니까. 어. 약간 잼 형식으로 지민이가 프리스타일 추고 그가 추고 이렇게 그냥 바운스만 이용해서 프리스타일 한번 해보자. 잘하니까 바운스만 각자 다 알아서 하면 되고 빵빵 뭐 빵빵 빵빵 빵빵빵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준 바운스 이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온 세상의 음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여러분의 리듬은 남달라요. 여러분의 몸도 남다르고요. 뭔가 되게 벌써 마무리 멘트 같은데? 어? 내가 힘들어. 나 어떡하냐? 무슨 마무리예요? 너무 힘들다. 저번에 한 거 보니까 거의 한 네. 3, 40분 하지 않았나요? 그치, 그 저번에는 이게 되게 말을 많이 했어, 말을. 말을 네. 많이 할까요, 지금부터? 말? 네, 말 할까요? 할 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혹시 뭐 되게 춤에 대해서? 춤이요? 네. 그 지민이도 춤 뭐 뭔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어요. 네, 췄었죠. 네. 여러분 저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호비 형이 항상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지민이가 진짜 연습벌레예요, 여러분. 네? 네. 숨은 연습벌레입니다. 네. 호비 형이 옆에 있으면 네.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저희가 이 성쌤한테 배우고 있지만 네. 성쌤보다 더 빡세요. 아, 아닌가. 말이 안 돼요. 같이 연습 안 하고 싶어요. 와, 지민아, 지민 호바 열심히 춤춰줘서 고맙대요. 저요? 어, 지금 일본어 되어 있네요. 일본어 읽어주시죠. 한국어밖에 없어요. 아, 왜 그래? 좀 약간 글로벌하게. 야, 저 보니까 중국어도 있고요.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영어도 막 있고. 야, 막 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불어요? 네. 불어 어디 있나요? 아, 빨리 불어, 푸. 네, 푸 불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 여기 다른 멤버도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면, 네. 이제, 제가 참, 호비 형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참 팬들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요? 네. 아까 이제 옆에서 그냥 휴대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형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네. 혼자 되게 좋아해. 저요? 아, 너무 좋아요. 가리면서 혼자 네. 막 되게 네. 막 웃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되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로 생생하게. 어, 지금 벌써 하트가 천만 개가 넘어갔네요. 어, 진짜네요. 네. 라이브 중에 이렇게 천만 개 넘어간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뭐 오랜만이네요. 30분 정도 하니까. 저희가 또 너무 이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춰.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태양의 후예가 끝나면. 그러지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요. 그래요. 새로운 자신감이죠. 호비 형 사실 시작하기 전에 되게 걱정했어요. 네. 방송하는지 모르고. 네. 오늘 그 말 맞습니다. 오늘 태양의 후예가 하는지 모르고 내가 방송 날짜를 잡았네. 그래, 내 잘못이야, 여러분. 네.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비 형. 나는 여러분들과 저의 춤을 되게 보여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약간 알잖아요. 좀 퍼포먼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잘 보여드리고 있는 팀. 어?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네? 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 어? 이 최고의 퍼포먼스에 네. 80%의 비중 형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 민망 왜 이래. 네. 나머지 20% 중에 19번은 아, 아닙니다. 남준이 형과 석진이 형이 담당합니다. 아, 다음 게스트는 아, 우리 랩몬스터 지적했어요. 내가 방송에서 말한 이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듣고 있나? 랩몬스터 듣고 있나? 아니 뭐 팬들 네. 팬 여러 이 보신 팬 여러분들이 네. 알려주세요. 네. 막 보내세요. 그래요. 그분한테. 네. 오늘 또 제가 화끈한 음악을 좀 틀어볼게요. 요즘, 요즘 남준이 형이 맨날 춤 가르쳐요. 석진이 형한테. 어, 석진이 형도 남준이 형 가르치는데? 요즘 둘 장난 아니에요. 다음에 오면 어? 남준이 형이 우리 준이가 멋진 춤 보여줄 거예요. 준이야 보고 있니? 준이야 춤 잘해. 준이야 아, 저 광고. 아, 저 빠졌어. 저 광고는.
자, 이 음악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요즘 여러분. 자, 형, 그러면. 아, 정말 좋은 노래야. 아, 되게 흥을 돋구는 이런 노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취할 시간이 왔어요. 네? 아! 어? 엄청난 게스트가 한 명 한 분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그만.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에?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야, 누구야? 이럴 때는. 뭐야? 이럴 때는 항상 김태형이 나타나더라고. B? 네. 이럴 때 항상 김태형이 나타나.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태형이야, 이게 태형이 말고 없어. 네. 이렇게 네. 뭐 할 때 찾아오는 태형이밖에 없어. 엄마, 우리 좀 태형이 올 때까지 좀 춤을 좀 추면서 지냅시다. 아니, 그냥 이게 틀어놓고 태형이 어디래요? 아, 진짜 힘든데. 왜? 이번 이름으로. 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태형이 맞죠? 지금 오면서 태형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전화는 안 받았는데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이 남겨져 있어요. 직접 스피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들으세요. 아예 꺼주셔도 돼요. 아이, 친구 왜 안 오는데? 너 어디야? 잠깐만. 지금 방송 중이거든?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너 어디야? 지금 자전거 타고 가려고. 뭐? 지금 자전거 타고 가려고. 자전거 타고 간다고? 태형아. 네. 네? 껐어, 방금. 껐어. 아, 그래? 어. 장난이야. 아, 그래? 야, 빨리 와. 그냥 뭐 얼굴 돌려고 하려고 했는데 껐어? 아, 진짜. 욕하지 말고. 방송 중이니까 욕하지 말고. 아, 나 지금 갈게 이제. 빨리. 언제요? 뭐야, 언제쯤 올 거예요? 와, 와서 너 그럼 오자마자 바로 지금 음악 틀어주니까 바로 프리스타일 쳐야 돼. 뭐 프리스타일? 아야, 바로 오자마자 프리스타일 쳐야 돼. 아, 안 치면 안 돼. 너 그럼 오지 마. 의상도 그게 아닌디. 뭐 의상이 그게 아니요. 아, 프리스타일 쳐야 돼. 안 돼. 와야 돼. 빨리 와. 너 지금 언제까지 올 거야? 지금 어디야?
5분? 너 지금 생방송에서 5분 열받은지 아니? 어? 나 안전자전거 타야 돼가지고. 안전자전거 뭐야? 안전자전거 처음 보는. 안전자전거가 뭐야? 안전자전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야 된다고? 그치예요. 안전운전해야 된다고? 아 지금 어디인데? 숙소야? 아니요 지금 다 왔어요. 다 왔다고? 그, 너 지금 자전거 타면서 통화하는 거냐? 그럼 안전자전거야 그게? 아니 나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 숙소네. 아니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다고? 네, 그냥 한 마음속으로 한 10초만. 야 정확히 태영아. 태영아 정확히 40분까지 안 오면 40분까지 안 오면 자르다. 어 바로 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너 어디야? 봐요 솔직하게 말해. 지금요? 이어폰 끼고 가고 있거든요. 야 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갈까요? 어? 김밖에 목소리가. 오죠. 너 있어? 너 어디쯤이야? 지하철을 변했어. 가고 있어. 자, 여러분 비가 우리 김태형 군이 온답니다, 여러분. 전 음악을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오자마자 네가 마무리해줘야 돼 엔딩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어 홈원더 스트리트 마지막을 네가 장식을 해줘. 그러면 태형이가 와요. 태형아, 네. 태형아 들어봐. 네. 태형아 들어봐. 너가 와. 너가 오면 아마 음악이 틀어져 있을 거야. 그치. 너 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재미없으면 바로 끌 거야. 바로 끌게. 냉정하게 우리 저지야 우리는. 근데 재밌잖아? 그러면 네가 재밌는 만큼 연장시켜줄게. 좋다. 근데 재미없잖아? 바로 좋다. 이 빨간 볼 누른다. 우리 그 전에 인사 다 해놓을게. 오케이? 잠시만. 몰라. 빨리 와. 끊었어. 자 여러분 저희는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겠습니다. 기다려 주죠. 그 동안에 이제 또 이제 호비 형이 이제 항상 팬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풀어봅시다. 그럴까요? 아 저는 사실 호번드 스트릿이 제가 사실 이제 스트릿 춤을 추면서 뭔가 이제 저의 뭔가 춤을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좀 약간 스트릿이라는 그런 뭔가 춤 장르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저번에 팝핀을 추면서도 스트릿 이제 댄서분들을 제가 추천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좀 제가 태형이 오기 전까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뭔가 댄서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나도 받아 적어야겠다. 나 핸드폰도. 아이 뭐 받아 적을까지는 없고. 이거 숙제 아닌가? 약간 공부 시간 이거.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받아 적어요. 나도 받아 적을게. 일단 뭐 제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분을 소개했었죠? 제가 AKA 킨. 우리 부갈로 킨. 아, 영호다. 형이. 우리 한남이 형. 형이 나중에 적어줘. 한남이 형을 되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되게 진짜 최고의 댄서예요. 한남이 형. 학남. 한남이 형. 한남이 형. 되게 멋있는 형이야. 내가 어렸을 때 롤모델이었고. 근데 오늘 힙합이니까 뭔가 힙합 댄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이블랙이라고. 아 블랙형? 네 제이블랙이라고 진짜 정말 요즘 핫한 댄서 형님입니다 진짜. 어? 그분 네 제가 방송에 그때 방송에 나오지도 그렇죠. 않았어요? 네 마리텔에 나왔었어요. 어? 어이! 아 이게 누구야? 음악 틀어주세요. 야 등장이 너무 화려한데? 야 바로 go.
있어 어째? 오! 오! 자 여러분 우리 B의 화끈한 우리 마무리로 오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아 근데 또 형을 또 응원해주러 왔네 또 라이브. 아, 아니 이거 형 응원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자 자기 네, 자기 춤추고 싶어서 그런 건가? 어 본인 나오려고 온 거지. 네. 형 위해서인 거 아니야? 여튼 정말 이렇게 동생들이 와줘서 형 춤 연습하는데 이렇게 같이 뭔가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춤춰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오늘, 어때요? 우리 다음을 기약하며, 랩몬스터. 난 너를 찍었어. 준이야! 안 나오면 안 돼. 준이야! 네. 여튼, 또.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렸던. 방금 왔는데? 그래. 댄스 형님. 끄면 안 돼. 우리 댄스 형님 자. 기억해주시고, 아! 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춤을 같이 추면서 연습을 했던 형이에요. 동우 형이라고 유튜브에 DONGWOO 치면 진짜 엄청난 동우. 그러니까 오늘 힙합 댄서 동우라고 치시면 진짜 멋있는 형님이 나와요. 나 다 외웠어요. 네. AKA 네. 그 황남이 형 킨, 두갈로 킨 그리고 제이블랙. 블랙 형. 그 형님 저 멋있는 형님이고요. 동우 형. 네. 우리 동우 형님 정말 멋있는 형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팀 마지막 와줬으니까 인사. 와 진짜 안 돼. 저 잠시만. 네. 제가 뭐 할 말 뭐 했어요. 그래도 기다려봐 잠시만. 그래도 제가 네. 우리 호흡 언더 스트릿 에서 네. 조금이라도 더 네. 뜨겁게 달구고 싶어서. 아 뜨겁게 달구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진짜 씻는 도중에 계속 핸드폰으로 읽어하고. 아 진짜? 보면 이렇게 계속 봐. 네 씻은 의미가 없네 지금. 좀 약간 땀흘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온 것만큼 좀 뜨겁게 반응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이런 동생입니다. 정말 저에게 자랑스러운 동생 룸메이트 우리 두 명. 네 이런 동생들이 있어요. 이런 동생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하루 종일 힘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형 저는 응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난 나오는 거. 자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허브너스트리 2화였죠. 뭐 약간 2화라고 하기도 민망한데 여튼 되게 자주 이렇게 찾아올게요. 춤추러 뭐 굳이 스트릿이 아니더라도 뭐 얼반이나 안무 그런 등등 연습할 때 자주 라이브로 찾아와서 이렇게 연습을 할게요. 여러분 정말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맞아 우리 콘서트 있지? 그쵸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춤 뭐 췄어요? 오늘 그냥 프리스타일. 아 그래요? 아 그거 저번에 전국의 스트릿. 네 안녕! 또 안녕! 또!